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앞에 있는 24장, 25장, 26장과 같이 묶어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24장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26장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쫓기고 있었던 다윗과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그를 훈련시켜 나가는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가운데 끼워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장의 모습이고 또 다윗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또 주어진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은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막 띄울 때 간혹가다 저기 꺽쇠가 나오는데요. 저건 제가 설교 원고 쓰면서 사람 이름을 제가 빨리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방송사에서 항상 저기다 써놓더라고요. 다른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사람 이름이 종종 나오면 저렇게 돼 있고 지명이 있으면 네모난 꺽쇠를 쓰는데 그 제가 보면 귀여우거든요. 근데 방송사에서 얘기 안 하는데 항상 저기다 써주시더라고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저왜 저렇게 해놨나 하지 마시고요. 원고가 멀리 있다 보니까 이름만 빨리 보려고 만들어 놓은 표시인데 예. 그냥 그렇게 알고 보십시오. 자막이 항상 뜨니까. 자,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다윗의 모습.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정되어 있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왕이 되어질 것인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적절하게 왕 위에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가 왕위에 빨리 오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24장에도 있었고 오늘 26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걸음걸이를 보면 권좌에 오르려고 사울을 제거하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대원 수업 중에 3학년, 2학년, 3학년 때 있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대선배님들이 오셔서, 원로급에 해당하는,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현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신대원생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 아직 뭐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질문은 아주 그냥 먼 미래의 것을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답을 해주신 분은 그 이민식 목사님이라고 노량진 교회죠. 그 목사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하고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었지요. 당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뭐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근데 벌써 다림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중에 목회를 하다 장로님들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목사님 답은 간단해요. 무조건 접어라. 근데 목사님 그거 맞는 얘기인데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접어. 아니 장로님들 10분 중에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요. 그냥 접어. 끝까지 접으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조금 이따 입을 여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그 반대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일이 다시는 진행이 안될 거야.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하자고 한다. 그 사람이 스스로 하자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야. 그 장로님도 하나님 만날 시간을 줘야지. 왜 네가 하려고 하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받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냥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그 임목사님 평생 목회를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면 시간이 좀 더딜 뿐이지. 그리고 그 반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냥 접어놔. 무조건 접어. 다 하자고 할 때까지. 그리고 반대했던 그분이 하자고 말이 나올 때까지 접어봐. 그게 어쩌면 가장 좋을 때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시간은 그것입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 사울을 찌를 수 있고 창을 들어서 사울을 땅에 박을 수 있었던 시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룬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왕에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를 왕위에 올리실 거다. 근데 내 힘으로, 내 임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광야에 있으라고 하면 광야에 있을 것이고, 내게 블레셋 땅에 가 있으라고 하면 블레셋 땅에 가 있을 것이고, 내가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미친 흉내라도 낼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나는 열심히 수업하겠다, 훈련 받겠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이냐? 통제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나 입장을 강화하고 싶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거부해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내게 맞게 유리하게 끌어오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에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지요. 모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했지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옆에 신하들이 있어요.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지만 멈추라 하시면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더 진입 내딛지 않고 거기 멈출 수 있었던 사람. 내가 가진 힘,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려고 했던, 내 이기적인 마음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 갖고 싶으십니까? 돈 많이 벌지 마시고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땅 주십니다. 테스트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잘 안 믿기면 테스트 해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올라서 한 30분씩 이제 혼자 책 좀 읽고 내려가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은 설교하고 상관없는 그냥 개인적인 책을 읽습니다. 막 설교 준비하려고 거의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혼자 좀 묵상하고 싶은 것들을 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한 30분 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이래저래 소개받아가지고 온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름을 알고 들어와서 한 2시간 상담을 하다 갔습니다. 상담하러 온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2시간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아이에게서 발견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기지 않아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고등부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는 엄마한테 허락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가 가장 잘 아는 방법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널 만나 주실 거야. 그렇게 만나 달라고 기도해 보자. 만나 주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불신앙부터 내려놓고 한번 부딪혀 보자 하나님하고. 며칠 같이 기도해 보자.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온유함은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성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37편,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11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돌아다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일 것이고, 온유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확신이,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창과 사울의 창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나오지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요나단까지, 자기 아들까지 창으로 박으려 했던 이야기가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친 뒤에 사울은 그 손에 창을 가지고 기브아에 앉아 있었다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그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창으로 찍으려고요. 그 손을 놓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창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26장에 와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옆에 둘러서서 다 잠에 취해버립니다. 그렇게 취한 그 밤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을 보러 들어가지요. 들어갔더니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누워 자고 있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꽂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꽂혀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놨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다윗을 박으려고 했던 창인데 지금 무방비 상태로 그 창이 자기 머리 옆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다윗이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는 박으려는 거, 하나는 꽂혀 있다 그러는데 똑같은 단어들이 18장, 19장, 20장, 26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와 같은 이야기를 읽고 있는, 시적 이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다윗을 박으려고 했는데 자기 머리 곁에 창이 박혀 있구나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청하오니 내가 그를 찔러 죽이게 하십시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그 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물건들만 들고 그 자를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괜찮은 법이에요. 가장 괜찮은 윤리의식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예요. 훨씬 뒤에,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다윗 시대에, 사울 시대에 그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윤리는 무엇이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건 최고의 윤리예요. 그렇게만 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윤리가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면 네 개 가서 부러뜨리면 돼요. 이게 최고의 민주적인 법이에요. 민주적인 법이에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살아요? 내 손가락 부러뜨리면 가서 죽이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좀 민주적으로 사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 네 배 보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아라.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조그만한 해코지만 해도 가서 죽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인데 그나마 4배 보상해도 민주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갚습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억울하게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법마저도 거절하는 거예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다녀? 그럼 나도 죽여야지. 그게 아니고요. 사울이 쫓아다녀도 나는 창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 천국의 법을 이미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최고로 뛰어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윤리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에 나오는 그 법들이 우리가 지키기에 편안한 법입니까?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럼 바보같이 사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바보같이 살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동종상회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보로 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창이에요. 사울의 창은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다윗은 그 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숙청이 아니라 낡은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나를 무장해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법을 뛰어넘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 심정이 끝날 때에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과거의 법을 털어내버리고 사는 사람을 사울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법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우스꽝스러워서 바보 같다고는 하지만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에 그런 윤리의식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면 뭐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니나 내나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어차피 비슷한 윤리의식 가지고 사는데 뭐가 달라요? 구별되는 거 없지요.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그리스도는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도 보고 바보 소리도 듣고 못난이 소리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럼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고 못난이 소리 듣고, 근데 정말 모자라서 못난이가 아니라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게 표현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지 않고 꼭 예수 닮아가지고 살아가냐? 예수 닮은 사람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땅에 사는데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윤리의식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윤리의식 가지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자고요. 사울의 창을 들고 원수가 풀리고 쫓아다니지 말고 다윗이 그 창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OX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가 도착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십시오.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비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말이 너무 길어서. 지도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복이에요. 지도자를 위해서 악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펄쩍거리고 뛰어오르지 않게 단번에 내가 꽂아버리겠습니다. 정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두 번째예요. 우리 눈앞에다 이 사람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당신은 의로운 왕이 되셔야 하니까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내 손에 피 묻히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충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비새가 그냥 맹종하는, 무작정 좋아서, 무작정 다윗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 같았으면 물어보지 않고 찔러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윗에게 잘했지요? 당신 손에 피 안 묻혔습니다. 이제 상황 끝났으니까 우리 대관식 하러 가십시다. 더 극렬분자겠지요. 그런데 아비새는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압박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벌써 두 번째 하나님 여기다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하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찌르겠습니다. 측근이면서 주군을 향해서 좀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우유부단하니까 우리가 맨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몇 날 며칠째 광야로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까? 빨리 결정 좀 해주십시오.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왕이라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단호하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 면모를 좀 보여주십시오. 다윗은 그런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굴 속에서는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금 옆에 창 꽂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만드셨잖아요. 뽑아서 그냥 내리 찍으면 돼요. 오케이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 보고 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가 일해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기에 사람이 일한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죽입시다. 내가 칼 들고 할게요.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문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람이 일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말 좀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목사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목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이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셨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다 가라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모세가 팔을 들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 같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홍해물을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지요.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세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모세가 되고 싶어요. 지팡이 들고 흉내내고 싶어요. 지팡이 들고 바다 앞에서 손 들면 바다 갈라지는 이적을 내가 해보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을 가르고 싶어요. 모세도 그 유혹에 빠졌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을 가르려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네, 하나님이 일하세요라는 거에 주목하지 마세요. 자꾸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무슨 머슴입니까? 노동자의 하나님이에요? 일에다 관심 두지 마세요. 일에다 관심 두니까 자꾸 뭐 사업을 벌리려고 하고 일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일에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시죠. 근데 왜 하냐고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전도부를 통해서 밖에 나서 전도하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전도부가 열심히 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하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놓으신 것은 그 사람을 세웠더니 지략이 뛰어나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니까 기회가 절로 날마다 찾아오고 다윗이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 차지하고 길이 길이 남을 왕이 되었더라. 그 영웅 찾지 마시라고요. 누가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럼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던, 영광받기 원하시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면 안 돼요. 사울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뛰어다닙니다. 왕궁 비워놓고요. 정예공사 다 끌고 나가서 전국을 헤집고 돌아다닙니다. 다윗 죽이겠다고. 왕궁 비어있잖아요. 그런 정신 나간 왕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쿠데타 일어나지요? 쿠데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울 버렸어요?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럼 나라가 좀 뒤집어져야지요. 나라를 변혁해야지, 개혁해야지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정신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어도 이스라엘이 온전해요. 외적이 한 번도 침입해 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정신 나간 사울이 나가서 싸우면 또 이겨요. 어떻게 정신 나간 왕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깁니까?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시더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붙으셨기에 사울이 왕이 되어 있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도 그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 아무리 든든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양이나 치던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요? 광에서 훈련 잘 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양치기밖에 안 되던 그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킨 것은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욥을 그렇게 내버려 두셔? 왜 하나님 바라보고 매일 예배드리고 틈만 나면 제가 잘못했을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생일 때도 모였다가 야 우리 실수하지 않았니? 다시 한번 예배드리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욥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냐 악하냐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이성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지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힐난합니다. 일 못한다고 힐난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힐난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보이고 싶으셔서 알게 하시려고 옛날에 내가 귀로만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더 정확히 알고 진짜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그냥 겁에 질려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손 씻고 발 씻고 번제 제사 드리는 그런 두려움의 제사가 아니라 정말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건 내게 훈련 과정이구나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일에 관심이 많아서 내 영광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취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하려고 했던 영광들 내가 욕심부렸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광야